수능 완성 영어 11강의 4번 뷰얼즈. 보는 사람들은 관객들은 usually 보통 like the kind of 좋아한다. kind는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종류라는 뜻도 있고 그림의 종류인데 they have grown up with가 앞에 있는 페인팅 수식. 그들이 with 함께 같이 자란 종류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봤던 그림들을 뷰어들은 좋아한다. 예를 들면 학생인데 코넬 대학의 학생들은 prefer 좋아한다. 인상주의 화가의 페인팅 그림을 대부터 끝까지가 페인팅 수식하고 가장 빈번하게 묘사되었던 이는 뭐뭐해서 코넬 대학 도서관 책에서 가장 자주 설명되었던, 묘사되었던 인상주의 그림을 좋아한다. 관객들은 자기가 함께 자랐던 그림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때 봤던 그림을 좋아한다. Frequency, 빈번함은 자주 보는 거죠. With부터 해서 appeared까지가 빈번함 수식해주고 있고, depiction은 묘사야. 그림의 묘사가 나타나는 빈번함은 그림의 묘사가 나타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림의 묘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횟수? 이거 was taken 받아들여진다. as는 뭐뭐로써 frequency는 빈도. with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frequency 수식해주고 있고 학생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들의 라이프타임 평생. 학생들이 그림을 평생 동안 보았던 그 빈도에 대한 대체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그림의 묘사가 나타난 그 횟수는 학생들이 평생 동안 봤던 그 횟수랑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림의 묘사 개수나 학생들이 봤던 개수나 똑같다. 똑같은 그 선호도야. 좀더 빈번한 자주 봤던 그림에 대한 그 선호도는 발견될 수 있다. 나이든 어른들한테. 근데 아이들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주 봤던 그림들을, 좀더 자주 봤던 그림들을 좋아했던 건 어른들이지 아이들은 아니야. 후가 선행사로 받는 건 아이들이야. 아이들은 분명하게 많은 그림을 학생이나 나이든 어른들만큼이나 많은 그림을 보진 못했대요. as 들어가면 동등 비교고.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말고 뒤에 있는 as만 해석해서 뭐뭐만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은 보지 못했다 많은 그림을 누구만큼? 아, 애들은 보지 못했다 많은 그림을 학생들이나 나이든 어른들만큼 비슷한 vein, 맥락에서 비슷한 면에서 사람들은 음악의 종류야. 그들이 함께 자란 음악의 종류를 좋아한다. 자라면서 들었던 음악을 좋아한다. 사회학자 피에르가 observe는 관찰하다란 뜻도 있지만 말하다란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말하다. 사회학자 피에르가 말했다. 다른 사회 클래스, 계층들은 다르다. 그들의 음악적 테이스트, 취향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음악이야. 그들 집에서 다른 종류의 음악과 함께 grow up, 성장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취향이 다르다.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으로 기나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름답다라고 찾는 것, 발견하는 것은 depend on 뭐에 달려 있다? 같이 성장한 거에 달려 있다. 그 빈도수에 달려 있다. 그들이 최근에 만났다. 자, 그들이 이전에 만났다. 최근에 만난 게 아니라 이전에 만났으니까 이게 빈도수. 옛날에 봤던 거고 그다음에 성장하면서 봤던 거. 성장한 거는 예전이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묘사하고 평가하는지 이게 아니라 같이 성장하는 거 옛날에 봤던 거자 무슨 목적을 예술 작품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얼마나 인상적인가 자 그들이 최근에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해서 답은 2번인데 해서 간단하게 해서 다시 한 번만 하면은 뷰얼즈 관람객들은 그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봤던 그림을 좋아한다. 예를 들면, 코넬 대학의 학생들은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인데, 코넬 대학의 책에서 자주 묘사되어지는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을 좋아한다.
빈번함이야, 횟수야. 그림의 묘사가 나타나는 그 빈번함은 대체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빈번함에 대한 대체품인데 학생들이 그림을 그들 평생 동안 봤던 그 빈번함, 그 횟수에 대한 대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똑같은 좀 더 빈번 자주 봤던 그림에 대한 선호가 발견될 수 있다. 어른들한테. 근데 애들은 아니야. 애들은 분명하게 많은 그림을 학생들이나 나이 든 어른만큼 그림을 보지 못했대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자란 음악을 좋아하고 사회학자 피에르 간지에 말을 했죠. 다른 사회적 계층은 다르다. 그들의 음악적 취향이.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종류의 음악을 그들 집에서 다른 종류의 음악과 성장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발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들이 이전에 만났던 거에 달려있다. 그들이 경험했던 거에, 그들이 플래커스니까는 접했던 거에 달려있다 해서 답은 2번.